오후장에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은 어떤 걸로 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뭐 일단 그 조금 이제 내수 관련주 중심으로 좀 골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윌비스라는 회사입니다. 윌비스요. 네. 예. 뭐 일단 섬유 생산 OEM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 매출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 관련된 을 같이 이제 영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해외 유명 업체인 뭐 갭이나 그다음에 올드네이비 같은 회사에 이제 OEM 의류를 이제 생산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성인 교육 대상으로 해서 뭐 공무원이나 뭐 임용고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관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섬유 부분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뭐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. 매출 같은 경우 15% 증가한 2,700억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113% 증가한 50억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전환 사채나 교환 사채에 대한 이제 평가 손실로 인해서 순이익은 좀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하긴 하지만 일단 뭐 회사 내에서는 뭐 돈이 빠져나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덜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4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 19억에 순이익 17억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요. 예. 일단 올해도 아마 그런 좋은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하면서 뭐 각국의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매출 부분은 뭐 더욱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중남미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미주 지역이 이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 뭐 전체적인 실적을 아마 중남미 공장에서 요 올해는 뭐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육 관련 특히 이제 시험 관련된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되는 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런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창업 관련 플랫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오프라인 관련해서 창업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향후에 뭐 매출 추세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AR, VR을 이용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또 그런 이제 실무형 교육 플랫폼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뭐 향후에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그 시장 내에서 뭐 메타버스 관련되나 AI 쪽에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니까요.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빠집니다. 5%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데 1,325원이거든요. 접근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? 네, 일단 뭐 1,300원대 뭐 초반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예.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이 종목도 1월 외국인이 1월 25일 날 이틀을 제외하고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뭐 지금 1월 25일 날 이제 170 이후에 이제 170만 주 지금 순매수를 한 만큼 외국인의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요.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목표 가격은 이제 1,7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뭐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손절은 1,100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요즘 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 이 종목도 역시나 메이저 외국인의 수급력이 좋은 종목입니다. 오늘 1,325원대인데요. 매수 시점 1,300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 주가는 1,7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